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낙비 카페에 올라가는 아이들 미모를 구경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즐겁게 힐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같이 힐링하실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실 아이는 오렌지 에본이에요. 작아도 묵은둥이라 바디 색감도 노랑노랑하고 피멍도 멋지게 찍어가며 자태를 뽐냅니다. 심어진 화분은 가격이 좀 있는 홍샘분입니다. 나름 잘 어울리죠? 홍샘분에 심어진 오렌지 에본이었습니다. 다음에 보실 아이는 미니인 척 하고 있는 오비리데입니다. 오비리데가 이렇게 미니인 척 하고 있으려면 정말 세월을 많이 먹어야 한답니다. 입장도 오동통하고 짤막하고 미인의 조건은 다 갖추었네요. 희멍도 찍어가며 아주 이쁜 모습입니다. 오비리데가 심어진 화분은 양이분입니다. 입구를 한번 볼까요? 화분이 아니고 멋진 예술작품이네요. 멋진 예술작품 화분에 심어진 예쁜 오비리데였습니다. 이번 아이는 트럼펫 핑키예요. 입장 끝이 재미나게 생긴 다육이죠. 나팔수 모양을 한 트럼펫 핑키가 물이 곱게 들었네요. 부농부농합니다. 양이 화분에 심어진 모습이 참 다소곳하네요. 얌전히 앉아있는 트럼펫 핑키였습니다. 요 아이는 너무나들 잘하시는 오렌지 먼노입니다. 묵은둥이라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목대 한번 살짝 보실까요? 오렌지 먼노가 묵으면 마치 꽃감을 연상케 하는 색감으로 변하는데요. 입장이 마치 꽃감 색감이죠. 정말 곱네요. 트럼펫 핑키랑 같은 화분이라 이렇게 세트로 놓고 감상을 좀 해봅시다요. 세트로 놓아보니 훨씬 더 보기가 좋죠. 하나면 외로울 텐데 이렇게 세트로 있으니 보기도 더 좋습니다. 요 아이는 레드 길바예요. 철화 옆에 코사지처럼 생긴 쌩얼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화랑 포인트인 쌩얼이 잘 어우러진 레드 길바네요. 얼굴에 피멍도 찍어가며 놀랄하게 익어갑니다. 바구니 모양의 양이 화분에 심어졌네요. 깜찍합니다. 요번 아이는 베이비 핑거예요. 아기 손가락을 닮아서 붙인 이름 같죠? 묵으면 입장이 더 짤막해지고 물은 분홍으로 든답니다. 묵긴 했는데 아직 물은 절정까지는 아닌 듯 보여지네요. 베이비 핑거야 좀 더 짙은 화장을 하면 안 되겠니? 주문을 외워봅니다. 공방분에 심어진 베이비 핑거였습니다. 요 아이는 라탐입니다. 얼굴이 참 잘생겼죠? 묵은 아이라 목대도 좋은데 제가 좀 깊이 심었습니다. 입장도 두껍고 라인도 진하고 아주 건강한 얼굴이네요. 라탐이 심어진 화분은 가볍고 이쁜 설렘분입니다. 라탐 색깔과 화분의 색감이 참 잘 어울리네요. 건강하고 잘생긴 라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다육이는 집시예요. 연봉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마도 연봉 먼 친척벌쯤 될 듯해요. 연봉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잠시만요. 왼쪽 아이가 연봉, 오른쪽 아이가 집시입니다.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많이 비슷해 보이세요? 집시는 익을수록 진분홍으로 옷을 입습니다. 입장은 더 통통해지고요. 심어진 분은 양이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세 화분이 세트네요. 삼총사입니다. 오늘은 소낙비 카페에 올라갈 다육이를 구경해봤습니다. 즐겁게 힐링하셨나요?
시간 되실 때 소낙비 카페에도 많이들 놀러오세요. 요즘 무료 나눔 이벤트 달리기가 진행 중이거든요. 오셔서 달리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힐링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